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ch English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Art Playground 18권 중에 A3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하시는 아트 플레이그라운드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교재 자체가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된 미술 교재입니다. 영미권 어린이들에게는 미술 교재이고 또 영어가 제2 언어인 어린이들에게는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미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 첫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단계가 6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6단계의 구성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A단계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단계, C단계, D단계, E단계, F단계 각 3권으로 총 18권이 됩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미국 덴버에서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을 참가했던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미국 전역에 나아가서 전 세계 미국 교육자들이 모인 곳에서 선을 보이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체계적인 어린이 미술 교재로 찬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킹더가든입니다. 미술 시간에 이 교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미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케치북으로 된 커리큘럼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공동 저자이신 미셸 킴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커리큘럼을 통해 지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보시고 시카고 미술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토니 존스가 추천의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유용한 규제로 짜임새가 있고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창의력, 상상력을 북돋아 줄 수 있고 다양하게 어린이들이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이 책은 값진 책으로서 이것을 통해 자녀들이 사고와 시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동 저자인 미셸 킴이 완벽하게 이뤄낸 이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창의성 교육에 도움이 되고 이 교재는 그들을 위해 가치 있는 교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 잡지로 권위가 있는 월간 유아에서도 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영어와 미술을 통한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A3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전권의 저자는 시카고 미대 교수였던 카멜라 라고와 시카고 미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메릴랜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셸 킴의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교재입니다. A3 내용을 보시면 1단원에서는 A Big Valley Dinosaur라고 드로잉 단원이고요. 전체적에서 18단원 맨 마지막 단원을 보시면 An Ear of the Corn이라고 해서 이거는 크래프트 단원입니다. 이와 같이 한 권의 컨텐츠를 보시면 총 18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3단원은 드로잉 단원이고요. 두 단원은 드로잉 오르가미 단원이고요. 두 단원은 크래프트 만들기 단원, 한 단원이 아트 히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드로잉 앞면에는 어린이들이 작업하는 거고요. 뒷면에는 교사들의 티지와 샘플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원에는 스퀴드라고 해서 색종이 접기 회화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어린이들이 작업하는 면이 되겠죠. 뒷면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선생님들이 보시면
다른 특별한 뭐 교환이 없어도 이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수업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책들을 보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교재가 총 18권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떤 교재가 몇 세가 사용하면 되나요?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영어 유치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AB 레벨은 4-5세, CD 레벨은 6세, EF 레벨은 7세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의 구별은 앞 레벨의 A, C는 1학기용, 뒷 레벨의 B, D, F는 2학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교육기관에서는 좀 연령층이 좀 높죠. 이래서 원생이 뭐 5, 6세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도 다 커버하고 싶다 이러시면 AB는 5, 6세 사용하시면 되고요. CD는 7세, EF는 1학년에서 3학년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허나 이런 교재를 국제학교에서도 외국인 선생님이 지도하는데요. 이럴 때는 F단계를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레벨이 지금 총 18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생의 연령에 따라서 레벨을 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 권은 몇 줄을 사용하나요? 한 권으로 얼마나 사용하면 되나요?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한 권의 내용은 드로잉이 13단원, 드로잉 오르가미가 2단원, 크래프트 2단원, 아트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한 단원, 이렇게 해서 총 18단원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단원을 사용한다면 18줄을 쓰실 수 있고요. 한 주에 두 단원을 쓴다면 9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권의 교재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이신데요. 상세한 내용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입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그거는 본사나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를 서치하시면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아트플레이그라운드 특히 A3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